네, 이번에 안내드릴 제품은 작년에 열화 같은 인기로 신규 칼라가 이렇게 세 가지나 나온 이런 광어우럭 전용 제품입니다. 제품 하나 뜯어서 보여드리면요. 제목이 뭐예요? 와일드 컬 50입니다. 와일드 컬 50. 네네. 제품을 보시게 되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특이하게 테일 제품이면서도 바디보다 테일이 더 긴 그런 소위 이제 미친 어필력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기준은 일단은 꼬리 심줄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예, 잡혀있는데요. 아주 적은 그 물이 흐르는 양에도 아주 강한 어필력을 보여줄 정도로 현란한 꼬리 액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바디는 작기 때문에 꼬리의 현란한 액션에 유혹된 고기가 이제 쉽게 유명감 없이 이제 흡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갖고 만든 제품이고요. 다행히 작년에 제품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신규로 올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또 추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와 그 다음에 녹색 여광, 그 다음에 형광 이 핑크? 죄송합니다. 예, 핑크 형광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추가되게 되고요. 뭐 올해도 아마도 조가로 예, 손님들 여러분한테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주로 대상어 중이 우럭. 예. 하고 그 처음에 개발 취지는 기존의 우럭에 쓰는 그러브웜들이 워낙 디자인도 오래됐고 이제 좀 외면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투라는 의미로 네. 좀 더 획기적인 게 뭔가 있을까 해서 이제 요즘 낚시 추세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이런 구페지라는 낚시에서 그냥 바닥을 찍으신 다음에 살짝 끌어주시는 그런 액션 낚시를 많이들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액션에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냥 들고만 있어도 물이 흘러주게 되면 꼬리가 현란하게 흔들어주는 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취지가 잘 맞아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완판까지는 아니지만 완판에 가까운 그런 판매고로 올려갔고요. 올해 이제 신규 컬러를 이렇게 추가하게 됐습니다. 직접 설계하신 거네요? 예, 예. 오, 대단하시구나. 지그헤드이고요? 예, 지그헤드 사용하고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홀을 이용해서 소위 얘기하는 광따에도 사용을 합니다. 광어 다운샷 채비에도. 아, 다운샷으로? 네네네. 스트레이트 훅에 끼고 네네. 이제 목줄 어느 정도에서 봉돌 밑에 달고요.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가볍게 캐스팅하거나. 예, 그냥 선상에서 그냥 내려서 하시기도 하고요. 예, 지그헤드 리그를 사용해서 캐스팅도 가능하시고 예. 요즘 동해에서 새로 뜨고 있는 수심모 한 8m에서 15m, 예. 깊어봐야 한 20m 이에 그 선상 캐스팅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온스 이상의 지그헤드를 사용하셔서 이런 웜웜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예. 사실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잘 못 들어 이해를 못했는데 이쪽이 두껍고 한쪽이 그 힘줄처럼 네네. 이쪽은 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아까 뭐 의도나 이게 네네. 효과는 어떤 거라고 하셨죠? 그 적은 얇은 부분은 아주 약한 물살에도 이 꼬리를 흔들어주는 네. 그런 어필력을 갖고 있고요. 네. 강한 힘줄은 이 채미 자체를 강하게 액션을 줘도 강하게 액션을 줄 때 거의 재질이 얇게 되면 쭉 펴져서 액션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데요. 네. 힘줄을 주게 되면 그 이 탄성 때문에 훨씬 더 꼬리를 현란하게 흔드는 아. 그런 특징을 갖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용도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 굉장히 그 꼬리가 길어서 거의 그러니까 바디보다 길고 네네. 이 유혹된 고기들이 바이트하기가 한 입에 그냥 들어가기가 좋고 네네. 그 보통 테일이 긴 제품들은 숏바이트라고 해서 이제 끝에만 무는 증상이 많다고들 그렇죠. 예상을 하시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제 손익계를 좀 깨시면 이 테일은 말 그대로 눈에 띄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고요. 보통 어시거종들은 옆 혹은 앞 이 머리 쪽을 공략해서 물고기가 꼬리를 흔들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머리를 잡게 되면 도망을 못 가거든요. 그런 점들을 훨씬 이 사람들보다 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에 착안해서 몸통을 더 작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도망치는 물고기들은 뭐 꼬리 잡아가지고는 네네. 사냥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옆을 확 치거나 네네. 앞으로 그냥 역전해서 머리부터 먹고 들어가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길어도 숏바이트는 그렇게 바디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성이 예.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꼬리. 저희가 테스트 과정 중에서도 꼬리가 잘려 나온 제품들보다는 바늘 자체를 이제 짧게 쓰거나 이제 좀 더 예민한 시기에 저희는 테스트를 해서 본 시기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바디에서 끊어져 나갔지 꼬리에서 끊어져 나간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 네네. 이것도 아까 그 풀치엄처럼 재질이 그런 건가요? 그런 재질은 아닌데요. 아, 아니고, 아. 저희는 회사 자체 컨셉이 일단은 최대한 리얼 베이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제품처럼
그런 재질을 위해서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물감도 적고 해서 대상어 중에 오래 물고 있어줄 수 있거든요. 와일드컬 50. 네. 그 50이 저건가 보죠? 네, 5인치라는 5인치. 네, 표현입니다. 꼬리까지 다 해서 5인치. 네네. 아. 신칼라 3종.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